경북 경주의 한 소나무 숲이 붉게 물들어 멀쩡한 소나무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모두 소나무 재선충에 감염돼 말라 죽은 겁니다. 지난해에 이거를 다 저 재선 잘냈거든. 근데 금방 또 이래 되더라고. 뭐 이제 남은 게 몇 개 안 남았잖아요, 이제. 포항 호미곶 일대 소나무 숲도 온통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재선충이 소나무 안으로 침입하면 수분과 양분의 이동 통로를 막아 두세 달 안에 말라 죽게 됩니다. 경남 밀양의 한 야산입니다. 산에 있는 소나무 대부분에 이처럼 하얀 띠가 둘러져 있습니다. 모두 소나무 재선충에 감염됐다는 표식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치료제가 없고 인근 나무로 퍼지기 때문에 감염된 나무는 모두 베어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재선충 감염 양상이 전례 없이 극심하다며 산림당국의 미온적 대응을 원인으로 지적합니다. 1년 전에 이미 다 여기 이 나무들을 처리했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거의 소나무 재선충병의 온상처럼 너무 많이 구석구석 퍼져서 손을 어떻게 쓸 수가 없는. 소나무 재선충에 감염된 나무는 전국적으로 70만 그루로 추정되지만 예산과 인력 등의 문제로 방제율은 3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방제를 조금만 늦춰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숲의 소멸, 그러니까 완전히 다 죽어버리는 그런 쪽으로 가겠죠. 산림청은 올해부터 30분 안에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전자 진단 키트를 각 지자체에 보급하는 등 초기 방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홍승현입니다.